사람의 내기야? 형님 진짜 너무 스윗하다. 약간 임산부 모시듯이 보죠. 아 얘 임신했어요? 임신했냐고요? 진짜 에스코트가 임산부급이야. 근데 형님 진짜 너무 착한 줄 알아요. 너무 착한 줄 알아요. 형님이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면은 여자들이 형님을 에버리지로 잡아버려요. 그렇지. 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세요? 일단 네. 고기 먹을 때 종절의 네. 행동 똑같이 해. 얘가 진짜 남자분인데 진짜 종석인데. 남자끼리 진짜 한번 의정 가시자. 알겠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야, 화장 좀 껐다. 화장 좀 껐어? 야, 자기야, 입술 필러가 좀 떴다. 싹 한번 필러 녹이고 와. 아, 떨어져. 떨어져, 제발. 아이씨. 아 형님 잠시만 형님 남잔데 여자랑 싸워요. 땀 좀 싸줄까? 아 더 이상은 never shit. 자꾸 그러면 잡아 먹어버린다. 자기야 자꾸 쌈만 쌀 거야? 진짜 확 자기한테 싸버린다. 조심해. 쌈판 싸지 마. 알았어? 진짜 싸버리기 전에. 조심해. 어디에? 뭘 어디야? 쌈을 싸준다고. 떨어져. 아. 뭐야? 너도 구역감했어? 아니야. 사실은 죽을 예정이었어. 성완성구. 시험부 선고 났구나 벌써. 아빠 내가 할 거야. 아니야. 괜찮아. 나는 내가 따주고 싶었다야. 아니 괜찮아. 내가 따주고 싶었다야. 먹어요. 그 안 먹지만 만약 비행기로 간다면 안 먹어요. 내가 다 먹는다면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가도 안 먹는다면 이렇게 가자면 먹네요. 은혜 씨 오빠 무릎 꿇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YD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쌈을 싸본다면 어픽쳐 돌릴게요. 에어컨도 없나요? 에어컨? 에어컨 떼올게요. 에어컨 안 먹어. 안지가 혼난대요. 에어컨 떼오면 먹겠다면 뭔 말해주세요 손님. 안 먹어. 안 먹어요. 소금김치만 먹을래. 부장님 왜 그래요? 아니면 햇빛덕하게 해주면 먹을래. 하세요. 햇빛덕. 정말 괜히 온 것 같아. 쫀쫀쫀하게 하지 마세요. 형님. 네. 진짜 하나 물어볼게요. 네. 형님 현수 사랑해요? 아 너무 사랑하죠. 진짜 현수 잘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진짜 현수 오랫동안 봤지만 네. 진짜 별로였는데 제가 현수 어딜 내놔도 부끄러웠는데 분위기 좀 챙겨주세요. 제 입보단 떨어지지만 잘 해주세요. 어?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형님 쑥스러우시네. 어? 저희 제인은요 앞과 뒤가 똑같아요. 아 그거 할 줄 알아. 저희 현선은요 아무리 싫은 얘기를 들어도 항상 웃고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피에로 같은 여자입니다. 연이라고.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아 존나 이 형 나보다 웃겨. 아 이 형 이제 같이 촬영 못하겠어. 아니 왜 이래.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 네.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제 고등학교 시절 얘기입니다. 고등 시절. 이게 저희가 야자를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는데 복도나 화장실에 불은 다 꺼놓고 야자실만 불을 켜놔요. 야자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야자를 하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화장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복도를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죠. 이제 점점 화장실로 다가가게 됩니다. 화장실을 쓰려고 불을 켜는 순간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그래? 무슨 소리 들려? 켜지마! 아이 웃기시죠? 뭐야? 나 잠깐만. 켜지마! 이랬다 켜지마! 이 정도면 안 켤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정말로 또 끝에 화장실에 불을 켜는 순간 네. 안쪽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한 번 더 해주세요. 어떻게든 켜지마! 이게 어 죄송해요. 아 얘기했다가 무서운 얘기 하지마!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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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아, 센스가 있으시죠?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형님. 자기 오늘 요즘 에어팟 잘 안 돼? 그냥 에어팟 아니 이게 현서가 쓸 때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에어팟 광고 같아 약간. 아니 표정 봐. 이거 되게 거만 칭찬했는데 갑자기. 아니 이게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PPL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술을 먹자고요. 정확히 얘기해. 아니 그냥 저 이 에어팟 때문에 여자친구랑 통화 못하는 게 너무 짜증나요. 이거 잘 되는 거. 저 진짜 이런 분위기 촬영 못하겠어요. 나 이거 신발 이렇게 졸파 신발 하자. 아니 이거 잘 이거 신발 못하지 지랄하지 마. 이거 신발 이렇게 졸파. 아니 이거 잘 되는 거야. 지랄. 나 알았다. 응? 새거 써. 어? 나 흐름이 많이 어려워. 아 조카큰 말 이러는 데잖아. 오빠 이거 하는 게 중요해. 이걸 주기 위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아쉽다. 똑같은 마이멜로디 케이스. 오빠가 주면 사랑스러운 마이멜로디지. 아 진짜. 정리! 어 네.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이건 카메라를 떠나서 한마디만 할게요. 아 네. 이런 이벤트 하실 거면 네. 저랑 제일 없는 데서 하세요. 아 진심이다. 아니 진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심이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네. 가정한 연애 vs 친구 같은 연애. 여기가 가정한 연애로 오시고 친구 같은 연애. 자 의견부터 얘기해 주세요. 저는 친구 같은 연애가 처음부터 친구 같은 않았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편해지고 서로를 많이 알기 때문에 친구 같은 연애인데 이제 그거를 못 견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설렘만이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제 평생 쭉 가는 건 설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신뢰, 의리, 정, 뭔가 이런 것들이 결합해야 그게 남자라면 우정이고 이성이라고 하면 이게 사랑인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몇십 년 살 건데 친구 같은 연애가 좋다. 아 그냥 평생 이렇게 할 수 없다. 네 평생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언젠가 변할 건 빨리 변해라. 결론은 뭐 해보시죠. 친구와 연애의 다른 점이 뭘까요? 저는 연애로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을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친구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다정함 혹은 따뜻함 그런 거를 연인으로서 해주고 싶기 때문에 사실 친구 같은 연애보다는 진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내가 행복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느껴줄 수 있는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에요. 다정함을 선물해 주고 싶다. 네 연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 저 백PD 같은 남자들을 위해서라도 질 수가 없습니다. 저 형과 저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전 사실 제일 말에 공감 많이 해요. 사실 여자친구 만나는 건 야근이죠 뭐. 진짜요? 이렇게 그런 적 없어요. 오빠의 그 진실을 말해주세요. 진짜 나는 상관없거든요. 풀똥이 일렀던 뭐랑 TV? 아 이게 진짜 미디어의 지배에서 초신남 예쁜 남자 그런 수인남
저건 진짜 21세기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여자친구 있는 남자 중에 이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전 그들이 물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도 차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성공하기 힘들지만 그 마음속에 그 불씨만은 꺼지지 않았음을. 아, 형님 감동하셨어요? 미디어에 이런 이벤트남, 수익남 이런 것들이 도배되니까 꾸준히 에버리지가 거기에 맞추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남자라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하고 제일 행복한 거 집에서 혼자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서 치킨 먹는 거 그게 좋다고 말을 못해요. 좋은 분일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아저씨 대단한 행복하죠. 그러나 가끔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가 생활, 남자의 시간, 메스 타임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현실, 그걸 말했다가 날 사랑하지 않냐고 비웃는 이 현실, 저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종절이 앞장서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한 달에 이틀 집에서 혼자 있을 권리를 달라. 어, 너 진짜 정치 당하나 들어가. 이거 한남이당 어때? 아, 근데 저는 진짜 핫도그에서 많은 남녀분들이 보실 텐데 그중에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많죠. 정말 저는 웃으면서 이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분들이 정말. 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남자친구의 표정을 슬퍼했더니 남자친구가 웃고는 있는데 뭔가 어디가 아파, 눈이 슬퍼. 그러면 그 사람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는 여기까지.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승자는 정절 씨 승리. 멜쌍. 네. 또 네 승리를 입안에 피를 먹고 있는 그대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저는 공개 하나 할 때 기사가 났어요, 사실. 아, 네, 맞아요. 봤어요. 형이랑 끈이 다르다고. 공개 하나 하는 이상, 이제 뭐 그렇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 못 놀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잘못이 있다면 너 주식을 안 할래, 공개를 안 할래, 공개를 안 하지 않을까. 롱크랑 웃자와 제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있어. 내가 알아. 헬로 미스터 마이엔스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공개연애 안 했을 텐데. 뭐야? 아, 진짜.
자, 갑니다. 오, 오, 별로 좋아, 신세. 오, 오, 오.